네, 두 번째 이슈, 끊임없이 치솟는 밥상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밥상까지 결국 전가됐습니다. 곡물과 달걀 안 오른 게 없는데 인도네시아가 오는 28일부터 식용 팜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식용유 값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쉬이 사그라들지 않는 물가 상승,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밥상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네. 마트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오이랑 이런 계란 이런 가격이 너무 네. 비싸가지고 그렇죠. 쉬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특히 계란이 많이 올랐죠. 뭐 계란이 네. 작년 8월 달에 7천 원을 넘었다가 그 위에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다시 7천 원대로 올라갈 만큼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뭐 인도네시아가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팜유 수출에 대해서 이제 중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한 20% 넘는 이제 그런 지수로 보면 20%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그 남미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대두, 콩이죠. 콩에 대한 이제 수확이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해바라기 CU에 대한 공급 차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단 그러니까 식용유의 공급 관련된 부분에 수급이 상당히 지금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식용유 종류도 다 올라가는 그런 와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식용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시위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팜유 수출을 지금 중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팜유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식물성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가공식품, 특히 과자나 라면을 튀길 때 팜유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화장품,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 연료로 등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팜유 중에서 전체 생산량의 한 52% 정도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중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관련된 부분의 그 수급이 상당히 좀 어그러질 것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곡물 수출국에 대해서 이제 곡물 자원화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전부 다 이제 수출을 지금 상당히 좀 통제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수출 통제로 인해서 각국의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곡물에 대한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공급난이 향후에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또 수출을 막고 그럼 또 더 상승하고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제 식용유 가격이 당분간은 좀 안정화에 들어서기엔 좀 어려울까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각 이제 유종별이죠. 아, 그러니까 예, 식용유별로 본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팜유가 한 31% 정도 차지할 만큼 뭐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대두유, 콩기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27%, 그러니까 카룰라유가 15%, 그다음에 해바라기 CU도 9% 정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해바라기 CU의 90%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부분에 수출이 이제 중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이 있고요. 여기에 팜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출을 중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식용유에 대한 공급 이슈는 뭐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이제 곡물 관련된 부분은 재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뭐 공산품처럼 한 번에 뭐 몰아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할 때까지 최소한 1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그 기름에 들어가는 이제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까지 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단순히 뭐 식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여타 곡물도 다 내년도까지는 아마 가격 상승 여력은 뭐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오늘도 좀 시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는 게 사료 관련주가 좀 많이 네. 올라가죠. 그 뭐 밀 가격이나 네네. 아니면 옥수수 가격의 상승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사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종에 특히 이제 이런 그 곡물과 관련된 업종은 뭐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료가 올라가는데 뭐 전에 올라갔던 거, 네, 그렇죠. 순환매로 가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또 이제 비료 관련이 또 강하게 이제 올랐다가 좀 지금 쉬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순환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 말고 여타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식용유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J제일제당이나 사조대림, 롯데푸드, 오뚜기가 뭐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런 식용유를 공급하는 그런 그 업체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료 관련 주류는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금융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밥상 물가까지 오늘도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